지게차 안전운전 1분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. 골목길 작업 시 차량 통제가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죠. 저는 그 안전운전이 생활화될 때까지 이 1분 동영상을 수시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골목길에서 제가 지금 레미타를 하차를 하고 있는데, 지게차는 이제 레미탈만 보고 가고 있고, 왼쪽에서 이제 승용차가 나타났는데, 승용차가 지게바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. 이때 신호수가 있었으면은 그 통제가 가능했겠죠? 신호수는 지게차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. 이 골목에 서갖고,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을 통제해주면 됩니다. 특히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하죠? 목표 날아갑니다. 자, 항상 골목길에 신호수 배치 필수. 안전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